이런 생물들에서 느낄 수 있듯 지구는 정말이지 너무나 독특한 생명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기이한 다양성들은 모두 진화가 빚어낸 결과물이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화가 이토록 혁신적이라면 왜 바퀴 달린 동물들이나 프로펠러로 헤엄치는 물고기 그리고 날개 달린 유인원은 없는 걸까요? 오늘은 불가능한 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전 인류는 바퀴라는 놀라운 발명품을 개발했습니다. 운송에도 탁월했고 특히 전쟁에서는 적군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무기에 중추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져 인류의 수많은 운송수단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생물계에서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바퀴와 비슷한 기관을 가진 동물들은 없단 사실이죠. 사실 거미줄이나 연잎에 나눈 돌기처럼 생물들은 수억 년의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며 현재 인간의 기술로도 따라잡기 힘든 기관과 기능들을 갖춰왔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간단해 보이면서도 효율성이 높아 보이는 바퀴는 어째서 생명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질 않았던 걸까요? 이에 영국의 생물 물리학자인 찰스 코겔 박사는 생명의 물리학이란 책을 통해 간단한 답을 내놓습니다. 바퀴는 다리보다 비효율적이라서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는 바퀴는 도로나 철도 같은 평평한 표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효과적이지만 언덕과 자갈, 늪지, 진흙 등 수많은 장애물로 뒤덮여 있는 자연 환경에선 비효율적이라고 말했죠. 따라서 자연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에게 바퀴는 생존에 매우 불리한 형질이라는 겁니다. 특히 먹이를 사냥하거나 천적을 회피할 땐 방향을 빠르게 바꿔야 할 때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다리가 바퀴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주장했죠. 실제로 컬럼비아 대학교의 역사학자인 리처드 블리엣 박사는 낙타와 바퀴라는 책에서 바퀴는 과거 4에서 6세기경 낙타와의 경쟁에서 완전히 밀린 역사가 있을 정도로 효율성이 낮았던 도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낙타는 한 마리당 무려 150kg 이상의 짐을 실을 수 있었고 사막처럼 거친 지형도 하루에 30km씩 몇 주 동안 꾸준히 손쉽게 이동할 수 있었으며 소수 인원으로도 관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바퀴 달린 수레보다 훨씬 효율적인 운송수단이었던 거죠. 또 3세기 로마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가격과 관련된 측량에서도 낙타가 마차 운송보다 약 20% 저렴하다고 기록돼 있을 정도로 동력기관이 없던 시절 바퀴는 다리라는 기관에 맥을 못 쳤던 셈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바퀴는 구동부가 본체와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기관이 연결되어 있는 동물의 신체 특성상 애초에 등장하기가 어려운 기관이기도 하죠. 설사 바퀴와 비슷한 기관이 생긴다 손치더라도 한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하는 기관에 혈관과 신경을 꼬이지 않게끔 공급하는 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물고기가 지느러미 대신 프로펠러를 지니고 있지 않은 이유 역시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찰스 코겔 박사는 선박의 프로펠러가 회전할 때 기포가 생기는 공동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추진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프로펠러의 에너지 효율은 고작 해야 60에서 70%에 불과하다고 밝혔죠. 또 공동 현상은 프로펠러를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반면 물고기는 지느러미로 구불구불한 물결을 일으키며 이 물결을 따라 나아가는데 이런 운동 방식은 에너지 효율이 95% 이상이라서 프로펠러보다 훨씬 효율적인 기관이라고 설명했죠. 최근 공학자들이 기존 프로펠러 대신 수중 생물들의 지느러미를 본딴 추진체를 연구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인류의 발명품과 생물들의 생체 기관 비교는 효율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생체 기관끼리의 비교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날개는 정말 훌륭한 생체 기관인데 왜 인간에게서는 날개가 진화하지 않은 걸까요?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생긴 포식자나 날개 달린 말은 없는 걸까요? 즉 진화가 생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끈다면 분명 이처럼 훌륭한 생체 기관은 많은 생물들에게서 진화해야만 할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답은 그냥 그 상황에선 이게 최선이었어 입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산봉우리가 있는 이곳에 인류를 비롯한 포유류의 먼 조상이 있다고 칩시다. 이 후손들은 저마다 처한 생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각자의 길을 따라 봉우리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봉우리는 일종의 생존을 위한 해결책으로 봉우리로 올라간다는 건 시간에 따라 환경에 적합한 형질들을 갖춰가며 진화한다는 걸 뜻하죠. 그런데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르고 나서 보니 도착해 있는 봉우리가 모두 다릅니다. 박쥐의 앞다리는 날 수 있는 날개로, 사람은 앞다리가 도구를 사용하는 팔로, 말은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굽이 달린 다리로, 호랑이는 공격할 수 있는 짧고 강력한 앞다리로, 즉 저마다 고유한 해결책을 갖게 된 셈이죠. 이렇듯 진화는 일종의 땜장이입니다. 완벽한 것을 설계하는 게 아닌 기존의 것을 조금씩 고쳐가며 현 상황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이 언덕에서 이 언덕으로 갈 수 있지 않나?
라고 말이죠. 스위스 치리 대학교의 진화 생물학자인 안드레아스 바그너는 진화와 창의성이란 책을 통해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봉우리를 옮기려면 그 사이의 계곡, 즉 내리막길을 지나야 하는데 이는 생존에 더 나쁜 해결책을 뜻한다고 밝혔죠. 오르막길은 생존에 도움이 되는 해결책, 내리막길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화는 그저 맹목적으로 봉우리를 오르는 과정이며 자연은 결코 나쁜 해결책인 내리막길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또 비슷한 맥락에서 리처드 도킨스 역시 인류의 팔이 날개로 진화하려면 여러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각 단계가 어떤 식으로든 생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팔이 날개로 진화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는 반대로 새가 날개를 갖게 된 건 그 진화의 중간 과정이 매번 생존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수강용 공룡들의 초기 깃털은 비행용은 아니었으나 보온이나 구애 등에 활용됐죠. 또 이후에는 활강의 보조 역할로서 먹이를 잡거나 포식 동물을 피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즉 날개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 누적된 자연 선택의 결과인 셈이죠. 뿐만 아니라 특정 형질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형질이 등장하려면 선택압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환경 변화나 경쟁 같은 게 대표적이죠. 예를 들어 인간 사회에 비유하자면 약 12년 전쯤만 해도 우리나라 핸드폰 시장에서의 인터넷은 요금 폭탄의 주범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와이파이 기술은 있었지만 PDA 같은 일부 제품에만 탑재돼 있었고 핸드폰에는 적용돼 있지 않았죠. 또 일부 통신사들은 와이파이를 수출용 핸드폰에만 탑재시키고 내수용에는 국민들이 DMB를 더 선호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와이파이를 배제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와이파이가 탑재된 아이폰이 국내에 전격 도입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에서 밀리자 이후 출시된 핸드폰에는 와이파이가 적용됐죠. 즉 아이폰이 기존 핸드폰의 진화에 선택압으로 작용한 셈입니다. 만약 진화를 일으킬 만한 선택압이 오랜 시간 동안 없다면 실러켄스나 은행나무처럼 수억 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게 되는 현상들이 생기죠. 과거 사회주의 국가였던 동독의 트라반트라는 자동차가 딱 그렇습니다. 이 차는 최고 속력이 40에서 60km/h에 불과했으며 섬유강화 플라스틱으로 된 내 외장재에 뒷좌석에는 안전벨트도 없었고 전조등이나 방향 지시 등 심지어 연료 게이지조차 없는 그야말로 고물 자동차였죠. 하지만 동독은 폐쇄 경제 체제였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들과의 경쟁이 없다 보니 트라반트는 기능이나 디자인이 거의 변하지 않은 채 1957년부터 독일 통일 직후인 1991년까지 수십 년 동안 무려 370만 대 이상이 만들어졌고 동독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자동차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인간을 비롯한 여타 포유류들에서 날개가 진화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당시 환경에서 날개가 등장할 만한 선택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고생물학자인 게라트 페르베이 교수는 수많은 진화의 나뭇가지 중 이런 빈틈들처럼 등장하기 어려운 형질들을 가리켜 불가능한 표현형이라고 말했습니다. 바퀴와 프로펠러 등 앞서 나온 사례와 더불어 민물에 사는 산호초나 도구로 사냥하는 새, 목본 줄기를 지닌 이끼 등 자연에는 등장하기 어려운 표현형들이 있다고 밝혔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척추동물이 처음으로 육지에 발을 내디뎠던 3억 9천만 년 전, 만약 이 시기에 지적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방문해서 당시 지구 생명체들의 진화를 연구한다면 과연 수억 년 후에 지금과 같은 동물들이 등장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